안녕하십니까. 복현하니 원장수 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극하근에 대해서 근육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하근은 견갑골 극하와에서 상안골의 대결절로 붙어져 있습니다. 견갑골 극하와에서 이 상안골 쪽으로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견갑골과 상안골이 이렇게 기시와 종시가 됩니다. 자, 견갑골과 상안골의 관계는 견갑골이 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극하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상완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견관절에 있어서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에서 동작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하는 동작에 있어서 외회전하는 동작을 이 극하근과 소원근 이 두 근육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극하근이 수축하게 되면 상안골이 뒤쪽으로 간다. 이 외회전하는 동작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펑션은 상완의 외회전 신전 그리고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근육 이것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은 주로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동작 그리고 야구가처럼 특정한 동작 그리고 스매싱이라든지 그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극하근의 TP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100% 사람이라면 이 극하근의 TP는 존재하게 됩니다. 통증이 방산되는 것은 견갑 내측과 그리고 후두부 쪽에 약간의 통증과 그리고 삼각근 후부에 통증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왜 극하근을 제일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냐면 극하근에 있는 이 TP를 손으로 촉지하기 좋기 때문에 극하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도로에 이 극하근의 TP를 존재하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뭐 두 군데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세 군데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극하근을 이렇게 밀어보면 그 중간에 꼭 도로 방지턱 있듯이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고정을 해서 그 TP가 이렇게 만져지는 그 사이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TP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하근을 이용해서 TP가 어떤 식으로 근육에서 만져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치료할 때 극하근에 TP를 치는 것은 뭐 TP를 치셔도 됩니다. 통증 자체는 이 삼각근 후부 쪽으로 주로 방산이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들이 극하근 TP는 항상 존재를 하지만 저희가 어깨 후부 쪽에 통증을 항상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TP가 있고 통증이 방산이 되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깨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TP가 병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치료할 때 극하근의 TP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렇게 삼각근 후부 쪽이 이렇게 통증을 오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추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깨 후부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극하근을 TP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강의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일단 극하근은 TP를 느끼고 확인하기에 제일 좋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강의는 견갑근을 할 때 그 근육을 만지면서도 TP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 근육에서는 기본 강의에 있어서 연축 반응을 근육을 TP를 제거를 할 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근육이 극하근과 견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극하근은 기본적인 기능은 어깨에 견갑골과 상안골이 있어서 외회전하는 동작, 야구하는 동작을 기본적인 동작을 하고 TP가 있다고 해서 통증이 어깨 쪽으로 방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TP를 어떤 식으로 밀어 올려서 TP를 제거를 하는지는 제가
시술하는 방법을 보여보고, 이것을 극학원을 가지고, 아, TP가 이런 식으로 만져지고, 제거가 될 때 어떤 느낌으로 온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학원은 결이 여기서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되는데, TP를 칠 때는 손으로 요 결을 이렇게 밀어보면 여기에 TP가 형성되어 있는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견갑골 쪽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근육을 결을 수직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통통통통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TP인데, 치료는 이 근육결을 일단은 잡고 이렇게 하면 속에서 연축 반응이 있고, 책에는 TP가 이쪽 이쪽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그냥 TP는 없어지진 않고 뼈에 이렇게 작작을 하면 연축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은 이렇게 잡고 뼈에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연축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극학원의 TP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